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연초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류부자재 가공 및 생산기업으로 거의 그 세계적 수준까지 간 지오라이트의 최상석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혁신성장 코리아에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해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워낙 그 뭐 세계적 기술도 이렇게 하고 특허도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 시청자분이 아시는 분도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기업의 인인만큼 지오라이트에 대해서 좀 회장님께서 직접 기업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1980년도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네네. 당시에는 의류 부자재라는 아이템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네네. 의류 부자재 중에 실크 스크린 프린팅이라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아이템은 의류를 만들었을 때 네네. 브랜드를 마킹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네네. 그거를 1980년대에 시작을 해서 1990년도에는 재기반사 섬유, 재기반사 필름이라는 아이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개인안전에, 즉 빛을 주면은 반사가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아. 과거에는 그걸로 사용을 해왔는데 네네. 아마 제가 90년도에 최초로 국내에 의류 패션 쪽에 접목을 해서 아마 네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거나 길거리 보시면은 아마 의류에 반사가 돼서 반짝거리는 게 저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희가 명칭하기를 비반사라고 명칭을 하는데 요거의 그 아이템 이름은 플렉스 필름입니다. 특수 필름인데 이 필름은 뭔가면은 축구 선수나 유니폼, 운동 선수 유니폼 뒤에 네네. 넘버링을 등판에 넘버링을 표기해 주는 뭐 호날두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오히려 그 지금 차원에서는 자기 고유 분야만 지켜가지고 네. 이걸 통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사실 그 창업 이후에 주로 기업을 소개하시면서 그 나름대로 그 아주 또 업계 영향력 있고 시장에 영향력이 있었던 제품 중심으로 기업을 소개하셨습니다는 지금까지 그 지오라이트 변화상 같은 거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그 플렉스 필름을 개발을 했고 2010년도에 친환경 소재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다시 네네.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썩는 수지의 네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원료를 생산해서 아마 지금 한국에서는 시장 미미하지만 세계적으로는 크지만 어망 쪽하고 또 농촌에 들어가는 멀칠용 필름. 네네. 이 농촌에 까는 필름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 같은 네네네네. 거. 네네네. 그겁니다. 그 까는 네네. 필름. 그리고 네네. 슈퍼나 마켓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 예. 그리고 약국에 들어가는 봉투. 네네. 아마 약국도 지금 종이는 발암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제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네. 시작을 합니다. 네네. 예.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환경에 적극적으로 제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렇게 이제 회장님께서 회장님을 다시 모시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최근에 좀 생활 쓰레기 관련된 일회용 비닐봉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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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게 이제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재생하고 뭐 환경 오염을 발제해서 근데 이제 지오라이트의 그 이렇게 비닐은 썩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 제품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트렌드를 볼 때는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네네. 그 일반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고 썩는 네네. 그 기간이 약 한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네. 결국은 그것이 분해가 되는데 500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 제품은 단기적으로는 한 6개월서부터 6개월. 한 3년 네. 그거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네. 단기 농작물에는 한 6개월 후에 분해가 돼서 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네네. 또 장기 농작물은 12개월 후에 또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네네. 아마 이 제품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에도 특히 네.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렇게 폐기를 시키면 그 이렇게 비닐봉투가 보통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떤 뭐 쓰레기 이게 낭비 같은 거 쓰레기 아주 그냥 범 때문에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 기술은 네네. 산가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보관을 했을 때 네네. 얼마만큼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관을 오래 하느냐고 네네. 그 이후에 나가서 수분이 닿거나 또는 기타 물과 이렇게 합류했을 때 이게 분해가 되는 그런 게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네네. 산가가 누가 더 오래 갈 수 있느냐가 기술력인데 저희 제품은 아마 독일의 그 바스프보다도 네네. 나은 제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요거를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지금은 재래시장에도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홍보차 네네. 그 대기업에서도 일부 지금 그 종이팩 대신에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현재 종이에 그 코팅을 해서 발암물질이 되어 있는 거를 이걸로 대체함으로써 지금 현재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으로 네,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또 시청자 보기에도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앞으로 시장성이 더 커질 거라기 때문에 대기업이 그만큼 매력을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오라이트 입장에서는 많은 그 특허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특허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부의 공인이라든가 이런 게 특허 같은 거 이런 걸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 기술로과 발명 특허가 한 16개 정도가 되고요. 네네. 의장 등록이 12개 정도 되고 기타 유럽 인증. 예. 유럽에는 무역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인증을 네네. 받아야 됩니다. 수출하려면 네. 무역 인증 유럽 인증이 EN47이라든가 EN 시리즈가 한 20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네. 금액적으로는 한 10억 정도의 돈이 예, 들어가지 예, 않나 예. 싶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그 특히 이런 환경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유럽이 그 굉장히 기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환경과 관련된 기준을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우리 자막에도 나가게 쓴다는 특허를 보면 한국 특허가 아니라 세계적 특허. 물론 이제 국제적으로 특허 교류가 있긴 합니다는 그런 쪽이 아마 이 지오라이트의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기업이 30년 이상 유지했던 가장 강한 힘이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제 기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항상 창업 배경을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혁신하니까 새로운 것을 하니까 창업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 어떻게 창업했던 거?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 40여 년 전 얘기니까 예, 예, 예. 사실은 뭐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중소기업에 제가 입사를 했고 또 부모님 부친의 영향, 선친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네네네. 또 그다음에 네. 결국은 성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결국은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영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니까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 저 부서 능력을 인정받아 다니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도 잘 알지만 아시겠지만 노동 집약적인 그런 한국 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뭐 가발, 봉제, 또 뭐 기타, 뭐 철강 쪽이었는데 저는 그 의류 쪽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네네. 사실 패션 쪽에도 많았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기술도 없고 그쪽에 또 아는 이런 그 인적 자원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쉽게 의류에 점을 하나 찍는 사업을 해보자. 이를테면은 브랜드를 하나 넣어줘서 그 브랜드 가치가 그 의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볼까라고 해서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초창기에 도전을 해서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지오라이트가 국내 시장은 사실 제품의 경쟁력,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이거에 비해서 그렇게 그의 상호만큼 평가받지 못한다면 해서 해외에서 더 이렇게 호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그 반사 재기반사 섬유를 한국에서 최초로 네네. 수출은 한 장본입니다. 네네. 국내에서 그 당시에는 뭐 불모지였는데 네네. 무작정 이제 수출을 하겠다라고 들고 나갔는데 결국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전시회를 1회에 나가고 소득이 없다고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네. 또는 2회에 나가서 소득이 없다고 포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그 해외 바이어들은 이렇게 보면서 그 회사의 지속성과 그 회사의 지구력을 봅니다. 아, 이 회사의 저력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무역이라는 거는 해외 수출이라는 거는 서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돈을 오가기 때문에 네네. 신뢰와 약속이 중요한데 과연 저 기업이 늘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일관되게 네. 일관된 사람이 일관된 제품과 품질이 좋은 제품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회, 2회, 3회 나가서 이게 실패했다고 해서 결국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네. 될 때까지 나가야 됩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그 시청자분도 회장님과 인터뷰하는 기간 중에 이미지를 파는 거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다. 신뢰가 중요하다. 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그 쉽게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때 그 이렇게 이렇게 성장해서 많은 그 기록들을 좀 남길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관련해서 좀 지로라이트가 그 제품을 개발했을 때 성과 같은 거, 그런 기록을 세운 거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네. 대부분 중소업체는 네네. 흥분을 합니다. 네. 자기 제품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흥분을 해서 바로 시장에 선보여서 그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네네. 저는 다릅니다. 네. 물론 대기업은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네네. 6개월 내지 1년 정도 내구성 체크를 하고 또 품질 체크를 해서 또 네. 기타 가장 친한 그 유저한테 조용히 사용토록 해서 어떤 게 문제점인지 무엇이 보완될 점인지를 해서 완벽한 후에 1년 정도 후에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그랬을 네. 때 결국은 그 제품이 성공이 됨으로써 이미지가 이 제품은 완벽하다고 느끼는데 아까 전자에 말한 대로 그 성급하게 나가서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다시 진입하려고 그러면은 10년, 그렇죠. 5년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저는 그걸 아주 경영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괄되게. 네. 사실 창업 소프트 유지어는 네. 지금 또 지금까지 인터뷰하는 내용이 일괄적인 이런 내용들이 일관성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기에 오신 기업분들 보면 이 질문 저 질문에서 서로가 이렇게 맞지 않는 거 있는데요. 사실 그 회장님의 그 인터뷰 내용 보면 아주 일관적인 이런 그 고객과 신뢰 완벽한 것, 예? 그다음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만 이에 나머지는 신경 안 쓴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까지 기업을 한 40년 이끌어가면서 도대체 어려운 점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이미지를 좀 많이 비치시는 것 같아요. 외모상으로 또 네. 말씀도 좀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요. 아마 지오라이트가 그동안 한 40년 기업을 이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기술 타치 문제 관련 그런 뭐 이미 그 업계에서 다 알려진 내용이고요. 네. 나머지 그 이렇게 어려웠던 사항 어떤 거 이런 거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하도 많습니다. 네. 하도 많아서 사실은 이 기억이 가물거리면서도 네. 가슴에 와닿는 사건들도 있었고 그런데 네네.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면은 제가 수출에 열중하다 보니까 사람 파악을 못해서 바야에 그 회사와 신용을 파악을 못해서 돈을 사기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태리의 회사한테 네네. 한 150만 불 정도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네, 150만 불, 그 당시에 150만 불을 제품을 싣고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기 그런 위해서 그런 것도 이게 국제적으로 발생합니까? 아, 발생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이를테면은 파셜로 소위 그 부분 선적을 하는데 네네. 1차, 2차, 3차, 4차, 5차로 이렇게 걸쳐서 선적을 합니다. 네네. 그럼 1차 돈을 미리 줍니다. 2차도 미리 주고 3차는 반만 주고 선적을 합니다. 4차는 3분의 1 주고 선적으로 돈을 또 받습니다. 나중에 5차에는 많은 금액을 주고 이번에 이걸 팔아서 줄 테니까 달라고 그래서 줬습니다. 사실 네네. 1차, 2차, 3차, 4차가 6회에서 1년 정도 거치면서 왔다 갔다 만나고 그러다 보면 신뢰를 쌓았다고 저는
느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아 그게 하나의 그 사람들의 그 작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완벽하게 당하고 그 지금은 절대 선금을 입금이 되지 않으면 선적을 좀 안 합니다. 아. 네,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고요. 네네. 하나는 우리 계열사와 같이 아, 한 7년, 6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12월 달인데 한 열흘, 보름, 뭐 일주일 상관으로 불이 세 가운데가 불이 났습니다. 그 뭐 아. 정전기 현상으로도 나고 전기로도 네네. 나고 그래서 참 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는데 뭐 한 가운데로 났으면 제가 수습을 할 수 있는데 세 가운데가 거의 1개월 동시다발로 네. 이뤄지면서 부분 뭐 파손되고 특히 이제 선적하려는 제품들이 소각이 되고 그래서 아 제가 위기에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협력업체들이 지금까지 같이 네네.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 제가 창업했을 때의 그 협력사들과 현재 같이 이렇게 상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IMF 때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결국 그때도 많은 도움을 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또 방송으로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네. 서로가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잘 나갈 때보다 어려울 때 이렇게 협력업체가 도와주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이 이제 공유경제, 공생경제, 협력경제가 네,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지오라이트의 그 이렇게 경영을 맡고 있는 회장님으로서 최상서 회장님으로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는 사실 40년의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도 이렇게 생겼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지오라이트의 이상으로 또 이게 지오라이트 계열의 그 계열사들도 굉장히 우수한 기술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좀 몇 면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1980년도에 지금 본사로 된 메인이라고 보죠. 이제 그 서흥 RF라는 회사는 의류 부자재를 하는데 네네. 과거에는 사실 국내에 시장만 했습니다. 네네.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욕에서 디자이너를 만나서 영업을 하고 또 홍콩 내지 이태리에 가서 또 만나서 사실은 그 서흥 RF라는 회사는 그 금액적으로는 단가가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의류가 의류 100분의 1에 속하는 이런 단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가 10만 원이면 뭐 500원, 300원 정도의 그 부착물입니다. 네네. 뭐 그런 걸 가지고 그쪽에서는 한 120에서 150억 정도 한 게 몇 수백만, 몇 수천만 개를 생산해서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옛날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건 사람 손과 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네. 결국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기계화할 수가 없는 이런 그 아이템입니다. 네. 사실 그게 더 매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성 RF라는 회사는 그런 아이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오프렉스라는 회사는 아까 비반사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등판 그 백넘버용 필름입니다. 네. 이거를 생산해서 지금 현재 한 50에서 60여 개의 그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기는 수출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수출 성공 사례도 제가 또 썼고 현재 무역협회 네. 한국을 빛낸 네네. 그런 무역인으로 네, 제가 또 표창도 받고 네네.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오텍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양산에 있습니다. 이 공장은 이 회사는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기반사 섬유 빚을 주면 반사가 되는데 이 섬유는 일반 섬유 같지만 작은 유리 알갱이 구슬이 그 도포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제품을 입고 나가면은 빚을 주면 반사가 돼서 네. 아, 그 사람의 안전으로부터 오염으로부터 방지하는 이런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솔테크 지오솔 키미칼은 아까 그 생분해성 필름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 제품을 지금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그리고 베트남에 저희들이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일본에 또 가방도 수출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제의 그 경영 철학은 강한 작고 강한 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리 경영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기업이 크다 보고 커지면은 결국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에 보일 수 있어 또 그분들이 대리 경영하는 분들이 네네. 경영을 하면서 저의 그 철학을 경영 철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크게 제가 그 부풀려서 또 크게 기업을 지금 성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자연스럽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을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 또 이 최 회장님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또 기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당신이 또 이렇게 프리 산업과 관련돼서 훌륭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갖고 있는 경영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후배라든가 관련 업체에 굉장히 좀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회 회장님도 맡으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도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지금 회장님이 싫어하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중소업체의 그 뿌리 산업, 제조업을 육성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중소업체의 가장 힘든 과제가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 예. 인적 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젊은이도 오질 않고 네. 또는 경력자를 선호하고 미스매칭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꼭 주장하고 싶은 게 또 꼭 그렇게 돼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현재 IT 산업이나 기타 산업 쪽은 아마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인큐베이팅해서 교육을 해서 그쪽 분야로 이렇게 투입시켜주고 이런 그 교육기관이 일부는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다 좀 더 다각화하고 지방화하고 이래서 이쪽에 이런 그 육성 기관을 육성을 해서 결국 그 강사는 그 지역의 전문가 네. 예를 들어서 벽돌을 잘 쌓는 사람이면 벽돌 잘 쌓는 사람이 강사가 돼서 그걸 가르쳐주고 네. 기타 이러한 그러한 그런 강사진을 갖추는 이러한 그런 인재 육성 인프라가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그 나와 있는 인재를 중소업체가 수용을 함으로써 바로 일에 투입할 수 있는데 현재 중소업체는 교육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내지 네. 또는 그 선임자가 신입을 수용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 거를 가져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만의 고유로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현재 청년들이 현재 고용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인적 인프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그 이렇게 강연인가요? 회장님께서 강연한 내용을 봤더니 독일식 도제 시스템도 우리가 좀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 게 좀 많은 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기심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전파하고 그 공유하고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 관계 좀 잠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독일의 판매 법인을 만들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네네. 독일에는 이렇게 그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어떤 공단이 형성돼 있으면 공단의 학교가 대학교가 성립되는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수 있는 자와 네. 또 바로 이 기술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대부분 네네. 한 8대 2 정도로 8 정도가 기술 쪽이나 현장에 투입하는 8대까지 예, 그 정도로 예. 많이 가고 2 정도가 이제 공부를 해서 뭐 정책적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그 강사를 보니까 기업에 전문성 있는 뭐 네. 마케팅 담당자가 와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당신은 뭘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현재 실무를 가르치면서 또 한 6개월 정도 또 이 회사에서 실습을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또 그 회사에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결국은 뭐 그 독일이 강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로와이트가 좀 남에게 좀 이렇게 좀 반드시 좀 알려주고 싶은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측면 있잖아요. 이런 측면인 현 정부의 그 노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좀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부분이 있어서 노사관계를 비롯해서 기업 문화를 할까요? 이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대표이사가 평가받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회장님 평가받으십니까? 네, 저도 평가를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40년 기업으로 운영하시는데요? 제 역할이 있습니다. 제 역할은 자금, R&D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저도 뭐 평가해서
결국은 인센티브를 못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평가를 정확하게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직원, 전 사원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매출 공개, 이익 공개, 그것도 부서별로 공개, 전체 공개, 분기별로 공개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익을 나면은 요 일정 금액은 R&D 쪽과 회사로, 나머지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못 나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실시 2년 차고 있는데 반응이 좋고 알아서 스스로 하니까 그거는 이번 저는 탈피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로 하이텍 기업 문화는 좀 확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 질문의 내용이 있는데 혁신성장 거래하거든요. 그 혁신성장이 뭘까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혁신성장은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혁신성장을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기술적인 혁신성장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뭐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신흥국가들이 이미 추월했거나 기술이 턱 밑까지 온 것만은 기정사실인데 여기서 사실은 혁신 기술과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인프라의 직무 능력이 같이 혁신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미래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과 인프라가 혁신을 했을 때 진정한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결국은 그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혁신 성장 사실은 뭐 이게 독특한 개념은 아니고요. 기업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지금 말씀대로 혁신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취업 시즌인데 우리가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지금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두는 사람들이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건데요.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 안타깝게 현재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더 안전한 직업 내지는 좋은 직장만 찾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소업체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결국 정부 정책이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된 스타트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금액 지원해 주는데 자 그분들이 무슨 경험이 있고 무슨 연륜이 경륜이 있어서 창업을 합니까? 저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결국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하기 때문에 소신과 데이터가 있고 즉 현재는 사업이라 과거에는 저희가 사업할 때는 스스로 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파트너십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같이 컬러버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면서 어떤 의기투합된 이런 파트너를 잡아서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해서 결국 스타트업에 들어가야 진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 청년들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중소업체를 들어가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사촌을 찾으면 되고 거기에 또 사촌을 찾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방송이 회장님이 한 38번째 방송인데요. 제가 오늘은 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또 시청자분도 그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또 많은 이걸 이렇게 배울 점도 이렇게 던져주시고 그래서 좀 독특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저랑 같이 우리 이쪽 방송이 어렵게 나오셨던 최상석 회장님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시청자분들 같이. 감사합니다. 예. 이게 기업입니다. 또 이게 이렇게 기업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업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게 지오라이트보다 더 큰 기업이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많은 이렇게 회장님, 오너들 이런 분이라든가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창업을 꿈꾸는 입장에서는 오늘 그 지오라이트의 최상성 회장님이 보여줬던 이러한 대목들이 많은 기감이 돼서 그것이 그 기업을 잘 되고 개인을 잘 되고 우리 국가 경제를 잘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최상석 회장님과 인터뷰 내용을 시간이 가질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 보시면서
앞으로 내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하나의 그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을 권유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